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습 비법을 전수하는 공부의 신 여름 캠프가 열렸는데요. 배움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에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부의 신이 되는 비법을 배운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학습법이 무엇인지 테스트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어진 명사 특강 시간.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번 캠프 와서 저의 공부 습관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의 큰 미래에 앞서서 이 캠프는 중요한 인생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서 기뻐요. 인기 드라마였던 공부의 신을 학습 프로그램화한 공부 개조 캠프. 특히 올해는 도내 90여 명의 소외계층 중학생이 참여해 소중한 교육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만 특별히 선발을 해서 공부하는 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이 친구들도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래에 자기 꿈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캠프 참여자의 70%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